220, 저, 7페이지에. 227페이지에. 저, 황 씨, 이제 미국법 배경에 대해서. 예. 조금 이제 황성의 미국법 배경이라. 그래서 예. 이제 저, 거기 예. 있죠. 거기서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예.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문익환 목사는 종교계 운동권의 거두였으며, 서경원은 농민운동권, 그리고 황석영은 문화운동권 거두였다. 1980년 5월 초에 국민연합 상임위원장 문익환 목사는 국민연합 중앙위원 조성우 등 민청협을 총동원하여 전국 규모의 밀란을 조직하고 있었으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거네. 서경원의 가톨릭 농민에도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할 준비를 해놓고 있었으며, 황석영의 극단 광대 역시 시민군 선전조 역할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황석영은 1989년 3월 20일부터 장기간에 걸쳐 밀입북한 후 김일성을 7차례 만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의논하였다. 1988년 12월부터 1989년 1월 사이에 안쟁구 등 난민전 간부들이 추록하던 바로 그 무렵, 황석영은 김일성의 부름으로 3월 입북하여 북한의 5.18 영화님을 위한 교양시의 시나리오를 썼다. 북한의 5.18 영화님을 위한 교양시도 황석영이 제작한 카세트 테이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서 붙였다. 굉장하죠. 예. 근데 이 사람 지금 아직 광주에 있습니까? 뭐 소설도 하나 썼다는 말 있던데. 네. 네. 뭐 그냥 이명박 정권 때 그냥 산이 토실토실 올라가지고 네. 예. 대활약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동지가 아주 제가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13장도 네. 이제 그 다 끝났거든요. 이제 넘어가고. 예.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 장 그 에필로그가 있는데 예. 이건 뭐 1, 2, 3, 4장을 총 그 집합을 결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서 쭉 한번 독해를 하려고 예, 예. 독해를 어디까지 예. 한번 하면 예. 여기 지금 저 좀 많은데 조금 길더라도 그러면 예. 오늘 뭐 저 비도 오고 이러니까 뭐 예. 밖에 안 나가신 분들도 예. 많고 또 주말에 또 역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예. 조금 길지만은 예. 한번 예. 에필로그를 예. 슬슬 읽어 나가고 예.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해설을. 예.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발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강진우라는 고등학생으로 등장하는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 사망 유언비어였다. 아, 1권 이야기입니다. 예, 예. 1권 예. 유언비어. 예, 이거는 올바른 유언비어. 예, 지금까지 1, 2, 3, 4권 총정리입니다. 광주 사태 발생 요인들 중에는 이처럼 분명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광주 사태는 사전에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단 몇 시간 사이에 전라도 38개 무기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무기를 탈취한다는 것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5월 18일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에 선동된 시위군중이 파출소들을 파괴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치더라도 도청 접수 계획 및 도청 정거를 위한 무기 탈취 계획 등은 사진에 세워져 있었다. 여기 좀 설명하면 유남봉 예, 녹취록 예. 1, 2, 3차에 예. 이거 나옵니다. 도청 아, 예. 접수 계획을 예, 해야 된다. 예. 네? 이 무기도 예. 해야 된다. 또 지도 예. 보여줘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예. 6, 70%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화려한 거는 구술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자, 봅시다. 1980년 봄 전국 대학가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말은 상당히 과장된 말이다. 5월 중순대로 시작한 가두 시위는 주로 서울 일부 대학과 광주에서만 있었을 뿐이다. 그때 왜 학생들이 시위하였는가? 재학생들에게는 시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선배임을 내세우는 복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다. 복적생들은 재학생들에게 전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시위를 선동하였으며, 재학생들은 시위를 해야 하는 이유도 전혀 모른 채 그리로 가두 시위 장소로 내몰렸다. 가두 시위는 민청협 소속 복적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만 있었다. 요게 지금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조갑제의 그 광주에 들어오면은 저 뭡니까 공수부대하고 전남대 학생하고 네. 이런 패싸움식으로 판이 커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악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준비됐다 이게. 그렇죠. 알바전공대학 그것이 네. 다르고, 좀 여기 의문점은 재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시위할 이유가 이유를 모른 채, 이건 예. 내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때 예. 그 계엄이라든가 예. 아주 이슈가 많았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예. 생각 예. 여기 약간 그 예. 여기 좀 예. 요 부분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 저 학생들이 김대중 박사님하고 좀 앞으로 인원을 하고 유신체제에 대해서 예. 거부적인 그런 건 있을 수 일반적인 학생들 그렇죠. 심했어요. 네. 너무 좀 그리고 서울역 집회도 하고 저 남대문 집회 예, 굉장했습니다. 예. 네. 자, 그 밑에 네. 복 여기서 복학생. 복적생 우리 일부 지방에서 이걸 복학생들이라는데 여기는 복적생이에요. 복적생들이란 6.3 사태 관련자,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 난민전과 교육지표 사건 연루자 등으로서 3월 초에 복적된 학생들을 말한다. 뒤에 중요한 건 나옵니다. 1980년 3월 1일 시국사범들의 복적이 발표되자마자 복학이 발표되자마자 김대중은 장남 김홍일을 시켜서 민주연합 청년 동계 연청이죠. 예, 아이 연청. 예, 연청을 급조하고 복적생들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흡수하였다. 이때 복적생들은 민청협과 국민연합과 연청 등 김대중의 전위 조직들에게 겹치기 가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었던 이들 운동권은 복적되자마자 각 학교에서 복적생 협의회를 조직하고 총학생회를 장악하였다. 그들은 복적생 협의회의 지시에 고분고분한 인물을 선정하여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도록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방법으로 학생의 장악을 더 공고히 하였다. 각 대학교 복적생 협의회는 복적생 장기표 조성우, 심재근, 이현배가 그 간부로 있었던 국민연합 사무국의 지휘를 받았으며 사무국 조직국장 장기표는 각 대학교 복적생들이 총학생회를 장악하여 시위를 조직하는 계획과 현황을 계속 김대중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 봄의 시위 배우는 김대중이었다. 그가 대학가 시위를 총지휘하였으며 동국대와 한신대 등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봄의 시위는 네. 김대중하고 있죠. 네. 네. 연설을 하고 그 다음은 건너뛸까요? 1980년 봄 전국 대학가에서 비운동권 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 똑같은 사건들이 풀밤 찍듯이 똑같은 방법이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김대중의 사조직이 되었다.